나처럼 해봐라, 요렇게. 무대 위에서 짱구가 춤을 추는 게임이란다. 마음에 드는 짱구 댄스를 클릭하고 무대 옆면에 화살표를 누르면 입력된 순서대로 짱구가 춤을 추게 되지. 자, 짱구와 함께 춤을 배워볼까? 안녕하세요, 별꾹입니다. 짱구 교실, 나처럼 해봐라, 요렇게입니다. 지금 짱구와 함께 춤을 배우는 게임이라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건 밑에 짱구 포즈가 지금 여섯 종류가 있는데요. 지금 이걸 누르면은 이렇게 추가가 되고요. 이렇게 춤추는 순서를 이렇게 바꿀 수 있는가 봐요. 이게. 예, 이렇게 해봅시다. 예, 아무렇게나 해봤습니다. 이걸 누르면은 이제 춤을 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번 시작해보죠. 뭐지? 이게 지금 정해놓은 순서대로 추는 거네요, 춤을. 예. 점프를 했다가 그냥 이거는 전에 제가 해봤는데 이게 지금 딱히 뭐 규칙 같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이건 그냥 춤추는 순서 바꿔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예 춤추는 거 만든 그냥 춤추는 순서를 자기 마음대로 만드는 그 기능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짱구의 춤추기 만들기 뭐 그런 거 예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딱히 게임성이 없어요. 이게 그냥 예 그럼 이번에는 어떻게 할까. 이게 지금 이거 지울 수 있나? 아이고 이게 안 되는 이게 취소가 안 되네. 이게 한번 누르면 이게 취소가 안 돼요. 예. 뒤에는 이제 같은 포즈만 계속 이렇게 해보죠. 점프만 계속 하다가 점프를 연속으로 계속 하다가 예. 포즈 취하고 네. 웨이브 예 네, 그냥 뭐 별거 없습니다. 그냥 뭐 이렇게 짱구가 이제 춤추는 순서를 이제 자기 마음대로 바꾸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이게 예 네. 이렇게 그냥 뭐 더 이상 할 게 없네요. 그냥 그럼 이 게임은 이제 여기서 그냥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나처럼 해봐라 요렇게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별꾹이었습니다.